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요소수 사태에 조롱하다 오히려 일본이 역풍이 부는 상황에 도달하자 한국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도쿄 전역에 석유를 납품하는 공장에까지 대형화재가 발생하며 도쿄도에 필요한 석유를 모조리 전량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더욱 상황이 급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소식과 전쟁 장기화 우려로 급등한 상황에서 주유소의 휘발유는 물론 공장 근처의 석유까지 훔쳐가는 전문 터리범들까지 도쿄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인 5일 오후 2시경 도쿄와 요코하마시의 석유 공급을 담당하는 가나가와현의 대형 공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석유를 전부 불태우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도쿄도 석유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다급히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중인 상황이나 석유에서 나온 발화성 물질로 인해 현장에 있던 총 12명의 직원들이 흡입해 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화재 진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화재 진압을 놓치는 바람에 도쿄 23구의 납품을 위해 저장 중이던 석유와 원유들이 화재로 인한 불순물이 들어가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도쿄 주민들이 써야 할 원유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도쿄 주유소마저 가격이 폭등하자 일본 네티즌들이 가나가와현 소방대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석유 창고가 폭발할까 우려한 소방대원들이 넋놓고 구경하면서 화재가 전혀 진압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석유 공장의 대형 화재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석유 공장 책임자에 따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도쿄 23구에 보내야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도쿄도에 얼마나 많은 비축분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원유들을 이동시켜 도쿄의 임시방편으로 보급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까지 겹쳐 국제유가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비축분마저 사용하게 된다면 원유가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며 화재를 진압한다 해도 창고에 있는 석유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화재 원인을 안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원인조차 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창고의 화재 소식이 일본 언론에 퍼져나가자마자 도쿄와 요코하마 주민들이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싹쓸이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도쿄 일부 지역에서 원유 단지 일대에서 산업용 원유와 기름까지 훔쳐가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경찰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도쿄도에서 휘발유와 등유 도난 사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CCTV가 버젓이 촬영되는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훔치는 전문 터리범까지 생겨 도쿄 경찰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범죄까지 가담했지만 도쿄도는 마땅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해 도쿄 경찰대원들이 24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원유 도난 사태에 도쿄 주민들은 주유소에 방문해도 휘발유가 없어 사지도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재기꾼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지진과 자연재해 피해는 물론 원인 모를 석유 공장까지 대형 화재의 피해를 입는 대참사로 인해 석유가 없는 부족 사태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이 요소수 부족 현상 때 일본 정부가 무상으로 도와줬으니 이제는 한국이 되갚아야 할 때라며 또다시 정신나간 여론몰이로 한국 탓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석유 공장이 화재가 발생한 게 말이나 되나? 현재 일본이 경제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이젠 기름까지 오르는가? 도대체 일본은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일만 발생하는 것인가? 한국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야만 한다. 도쿄도 근처에 거주 중이지만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차들이 완전 멈추는 상황에 도달했다. 다른 지역의 원유들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언제 동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며 한국의 도움이 아니면 정말 무너질지도 모른다. 일본 앞바다에 원유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한국 따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왜 하는가?
국제유가가 치솟아도 일본 근처에는 석유 매장량이 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우린 지진 대비나 잘하면 될 것이다. 살다 살다 이제는 일본 열도에 원유가 넘친다는 말까지 듣는 날이 온 것인가. 아베 신조가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으면 이러한 미친 생각들까지 나오는지 참담하다. 지금 당장 현실을 깨닫고 한국 정부에게 원유를 조금이나마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낫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 유가 사태에도 한국보다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다며 안심하라 하지 않았던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도쿄에 납품할 원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라고. 이제 정부 말을 믿을 바엔 한국 대통령의 말을 믿는 게 나을 게 틀림없다. 현재 주유소의 기름 부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름이 없어서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까지 도달했는가? 무능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를 믿는 일본인들이 있는 게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요소수 대란에 일본이 도와주지 않아서 한국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일본에 맡겨놓은 게 있나? 왜 자꾸 못된 짓을 일삼는 것인가? 마음 같아선 면전에 대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다. 기시다 총리가 요소수 사태에 한국 정부에게 무상으로 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언론까지 조작하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일본의 적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언론사들이며 우린 가만히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의 원유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니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 일주일만 지나면 도쿄도의 휘발유 문제는 정상화될 것이다. 일본은 후진국인 한국처럼 요소수 사태 하나로 국민들이 울고 불며 할 정도로 위급하진 않다. 일본인들은 우수한 국민성으로 전 세계 범죄율이 가장 낮다고 했는데 주유소 터리범까지 나타난 것이란 말인가? 일본인들은 예의를 중요시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내 생각엔 전문 터리범은 주변국인 중국과 한국놈들의 소행이니 도쿄 경찰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겪은 한국놈들이 가와시키 석유 공장의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이 지하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증거이다. 빨리 한국 정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자. 한국이 했다는 증거도 없이 무작정 돈을 요구했다간 한국인들은 쓰시마섬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내놓을 것이다. 괜히 한국 측에 덮어 씌우지 말고 차라리 북한이 했다며 한국에게 거짓말을 선동하자.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